법스타님 번역의 크리피파스타 괴담 아이리스 잭.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치라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멍청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 그것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그 초자연적인 쓰레기 같은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남동생인 에드윈과 집을 빼고 난 일주 후 짐정리를 끝냈습니다. 에드윈은 제가 방문한 것을 좋아했고 우린 서로 10년 동안 보지 못했기에 저도 몹시 좋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곧장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새벽 1시쯤 전 바깥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구리라 생각했고 그래서 무시하고 잠에 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에드윈에게 말했고 에드윈 역시 그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 창문이 열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제 방에 들어오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에드윈은 절 보자마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리더군요. 형, 얼굴이 왜 그래? 그는 제게 근처에 있던 거울을 들어 제 자신을 비춰보이게 했습니다. 저의 왼쪽 볼에는 심하게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제가 몽유병을 앓았을 거라 했지만 그는 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그것은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 콩팥이 있던 곳에 꿰매져 있는 자국을 확인하기 위해 제 셔츠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짐작으론 당신은 어젯밤 왼쪽에 있는 콩팥을 잃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죄송합니다, 미치 씨. 주치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 새벽쯤 문득 잠에서 깼는데 그때 진심으로 소름끼치는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코와 입이 없는 어둡고 파란 가면을 쓰고 있는 생명체가 저의 얼굴을 마주보며 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제일 무섭게 한 것은 바로 눈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그 자리는 그저 비어있는 채 검게 파여져 있었습니다. 그 생명체의 파여진 눈 부분에선 알 수 없는 검은색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가까이 있는 카메라를 잡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자 그 생명체는 저의 폐를 가져가려는 듯 제 가슴을 찢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전 그것의 얼굴을 힘껏 걷어차고는 제 방에서 달려나와 일단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갑을 집어들고는 한밤중에 제 남동생의 집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에드윈의 집 근처에 있는 숲속에 다다르자 일단 약간 진정은 되었지만 순간 바위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저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저번에 저를 치료해 주었던 주치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치 씨.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으셨다는 것과 당신의 부모님께서 곧 데리러 오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은 당신의 동생분께서 무언가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제 짐을 챙기기 위해 에드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서웠지만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집어들고 걸음을 멈추고 죽은 듯이 얼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방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에드윈의 시체와 그 옆에 놓여있는 작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일단 그것을 주워 부모님의 차에 탔고 부모님께는 에드윈의 시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제가 집어든 것을 무심코 바라보고는 토악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잃어버린 콩팥이었고 반쯤 먹은 듯한 그 부위엔 검은색 액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